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제 채널을 자주 즐겨보시거나 아니면 컴퓨터 맞추려고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인텔의 10세대 CPU가 출시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출시하고 나서 이제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 인텔 뭐매 세대마다 그랬지만 아, 그 하위 라인업들 CPU는 가격이 괜찮은데 요거 최상위 CPU인 1900K, 이거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MSRP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려면 막 90만원? 100만원? 뭐 상시로 구매하시려면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 뭐 물량이 있다면 오버시스템에 가시면 75만원에 지금 아마 팔고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정말 치솟은 이 1900K를 사시는 분들이 전세대 9900K 같은 경우는 이거 처음 막 출시되기 전 루머부터 야 이거는 순행 필수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벤치마크를 해서 공랭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1900K 같은 경우는 9900K에 비해서 일단 TDP 자체가 95W에서 125W로 더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전력 제한을 풀고 사용을 하면 실제 전력 소모 자체는 얘가 훨씬 더 높게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기준으로 하면 더 높아진 겁니다. 근데 125W라는 전력 소모는 2, 3만원짜리 공랭 쿨러 있죠? 제일 싼 거, 그런 거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릴 거는 과연 이 1900K를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당연히 오버클럭을 하면 2열 순행을 다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순정 상태에서 전력 제한을 풀었을 때 어느 쿨러 정도는 사용을 해야 적어도 온도에서는 스로틀링이 안 걸리고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PC에는 금방 전에 말한 2만원대 공랭 쿨러인 겐맥스 400이 달려 있고요. 그거 말고 제가 오늘 쿨러를 많이 준비했어요. 요거는 무겐이라고, 요즘에는 저가형 순행 쿨러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급의 공랭 쿨러를 잘안 사시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추천을 하는 넵트윈 있죠? 얼마였지? 6만원? 7만원? 그 정도급의 공랭 쿨러예요. 요 농협이라고 부르는 요 NHD15랑 저 2에서 3만원대 공랭 쿨러랑 그 사이의 포지션에 있는 공랭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요 농협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순행 쿨러는 240mm 커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프로 아니고 프로 XT로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여튼 이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제가 9세대 때 테스트했던 거는 오픈 케이스에다가 테스트를 해서 제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실사용.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목적 자체가 실사용이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인케이스 안에 넣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 부품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품들을 사용했고요. 바이오스는 순정 상태에서 램만 3600에 CL16에 1.35V로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순정이기 때문에 전력 제한도 안 풀려 있습니다. 여튼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실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할 거는 당연히 게임이겠죠. CPU는 그렇게까지 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긴 하겠지만, 케이스 안의 열을 커버를 칠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벤치마크입니다. 네, 일단 배그 옵션 같은 경우는 QHD에 뭐 적당히 눈쟁 옵션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왜풀 울트라로 안 했냐면, 옵션을 낮춰도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뽑히면서 CPU가 계속 일을 해서 CPU에서도 최대한 전력 소모를 더 하게 세팅을 낮춰둔 겁니다. 풀업으로 하면 글카만 일을 하고 CPU는 놀아요. 글카는 98%인 거 보면 그냥 풀로드 계속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카 전력 소모가 이게 2080이다 보니까 거의 250W 수준으로 계속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게 이제 케이스 안으로 그냥 뿜뿜 하겠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말안 했네. 실온. 실온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을 25도로 맞춰놨습니다. 그 너무 춥게 세팅을 해두면 너무 이제 테스트를 위한 환경일 테니까 1도는 더 높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방이 엄청나게 춥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시원한 수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게임은 CPU가 뭐 전력 소모가 아무리 높은 뭐 서버급 CPU를 사용을 하더라도 실제 CPU가 풀로드를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별로 안 해요. 지금도 보시면 77W, 뭐 74W, 뭔가 80W도 안 하죠. CPU 온도도 별로 안 높아요. 지금 보면 60도 중반밖에 안 나오죠. 오, 70도 찍었다. 71도.
지금 게임 벤치 한 거 보시면 CPU의 전력 소모 자체가 80W 수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다? CPU의 전력 제한을 해제하든 안 하든 실제적인 게임에서는 저 온도가 똑같이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왜냐? TDP는 125W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이 올라갔을 경우는 전력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클럭이 다운이 되지만 아까 4.9GHz 올코어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제한에 아예 걸리지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게임벤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력 제한을 풀고 다시 할 필요가 뭐다?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을 했을 때는 과연 얘가 버틸 수 있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업은 블렌더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3D 렌더링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안정화 같은 데 사용하는 링스나 프라임 같은 애들에 비해서는 부하가 조금 낮기는 한데 뭐 프리미어, 인코딩 이런 거에 비해서는 부하도가 훨씬 높게 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온도가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웬만한 수준의 작업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 여기 보시면 전력 소모가 올라갑니다. 224W. 근데 이거는 부스트 클럭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결국. 근데 이 정도 전력 소모인데도 CPU 온도는 최고 온도가 91도입니다. 오, 전력 소모 떨어지죠? 124. 몇 와트? 그러니까 그냥 125W라고 보시면 돼요. 125W로 떨어지니까 CPU 온도도 90도 초반에서 70도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클럭을 보시면 원래 올코어 49배수 막 이렇게 터지고 있다가 지금 41에서 42배수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지금 70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리는 이 공랭 쿨러로 계속 돌리더라도 80도 넘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섯 번째 벤치마크 진행 중인데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온도가 그냥 똑같아요. 지금 오히려 60도 후반으로 더 떨어졌죠. 똑같은 전력 소모인데. 그러니까 뭐다? 전력 제한이 기본 세팅으로 걸려있는 상태라면 3만원도 안 하는 저 아주 싼 공랭 쿨러로도 1900K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125W로 전력 제한이 걸리기 전에 226W 수준으로 계속 전력 소모를 했는데도 90도 초반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 정도 전력 소모로도 계속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빡빡하긴 하지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실온이 지금 에어컨 틀은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실온이 뭐 26, 27도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좋은 쿨러로 사용을 해야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력 제한을 풀고 다시 이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력 소모가 계속 올라가죠. 아까보다 시작 전력 소모 자체도 더 높아졌어요. 지금 250W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CPU 온도 보시면 99도, 그러니까 최대치 찍었어요. 일단 지금은 48에서 49배수로 무난하게 유지되지만 금방 47배수 하나 떨어졌죠. 일단 전력 소모는 230W 때까지 내려왔고요. 전력 소모가 계속 떨어집니다. 배수는 46배수까지도 떨어졌고요. 일단 첫 번째 BMW 렌더링은 끝났고요. 잠시 준비 단계에 다시 들어가니까 CPU 온도가 50도 때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클럭이 복구되는 거 보이죠? 다시 두 번째 씬 시작하면서 250W급 올라가는데 역시나 CPU 온도에서 스로틀링 걸리면서 전력 소모가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CPU 배수가 47배수 이렇게 떨어지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깻맥스의 한계치는 한 220에서 230W 사이 정도의 부하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높은 무겐 이걸로 바꿔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온도 올라가고요. 오, 250W급 전력 소모로 됐는데 아까 전에 99도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90도 초반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가네요. 아까보다는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느려졌는데 여전히 CPU 온도에서 다시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지금 전력 소모는 230W 초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깻맥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도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네요. 근데 장점은 펜 풀러도 소리 자체가 넵튠에 비해서는 훨씬 조용하네요. 이게 수동으로 빠르게 펜속을 세팅해야 쓸만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일단 아까 최대 전력 소모량을 보면 이 겜맥보다는 그래도 최대 전력 소모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거든요. 한 10W 수준인가? 더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결국 클럭다운이 돼서 전력 소모 떨어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0W에서 230W 사이 수준으로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커버가 약간 더 잘 되긴 하는데 뭐 엄청나게 큰 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공랭 끝판왕 농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NHD15는 쌍팬으로 구성되어 있는 쿨러인데 제가 왜 원팬만 달았냐면 만일에 이게 그냥 일반 메인보드였으면 램 쪽에 살짝 간섭이 있긴 하겠지만 이 케이스 안에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에이펙스는 램 옆에 그 SSD라는 게 있는데 그게 램보다 조금 한 이 정도 더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달린 상태에서는 이게 안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원팬으로만 달았습니다. 과연 공랭 끝판왕 농협은 1900K 전력 제한 해제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전력 소모 240W. 240W에 80도 중반, 90도, 247W. 근데 확실히 더 오래 버티는 모습 보여줍니다. 원팬이라도 농협은 농협이죠. 어, 90도 중반. 어, 99도. 아, 근데 아직 배수 하락은 없어요. 49배수 옳고 아주 그냥 칼같이 돌아갑니다. 배수 하락 생기나요? 오, 배수 하락이 생기지 않고 다음 렌더링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그래도 농협이다. 여기까지 제가 이 화면을 지금 계속 보지는 않고 있긴 했는데 잠깐 봤을 때는 옳고 49배수가 계속 유지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건 이제 편집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케이스에 지금 에이펙스 보드로는 농협 쌍팬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테스트할 수 없는 거가 조금 아쉽네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 순정인데 순행까지 가야 되나 싶었는데 네, 순행까지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순행은 상단 장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순행 쿨러 설치했어요. IQ는 깔아가지고 기본적인 세팅은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이게 1900K를 버틸 수 있을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소모 계속 올라가고요. 농협이랑 시작 온도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수온 같은 경우는 24도 후반이고요. 25도 찍었고 계속 올라갑니다. 공랭 같은 경우는 처음 돌릴 때랑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됐을 때랑 온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순행 같은 경우는 그 일정 로드율까지는 수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 돌렸을 때에 비해서 계속 돌리다 보면 수온 자체가 높아져서 CPU 온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온도 올라가는 거 자체는 이제 최상급 순행이다 보니까 확실히 잘 잡히긴 합니다. 90도 안 올라갔어요. 전력 소모는 249W, 거의 250W 가까이 왔는데도 87도, 88도. 근데 중요한 건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88도까지만 찍고 오, 버텼습니다. 일단 CPU 온도가 올라가니까 팬 속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2000rpm 수준까지 높아졌고 오, 팬 속이 빠르게 도니까 수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수온이 32.7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수온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온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CPU 온도 착해요. 90도도 안 찍었어요. 확실히 농협이 아무리 공랭 끝판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까 이게 쌍팬으로 장착이 된 게 아니고 원팬으로 장착이 돼 있었다 보니까 최상급 순행 240mm에도 비빌 수는 없습니다. 농협도 쌍팬을 달면 아까 온도에 비해서 한 10도까지는 안 떨어지고 한 5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최상급 순행하고는 급 차이가 나죠. 수온이 계속 떨어지죠. 수온 29.7 계속 떨어집니다. 30도 밑까지 떨어졌죠. 수온이 떨어지니까 CPU 온도는 최고 온도 88도 찍었었지만 오히려 수온 떨어지는 만큼 CPU 온도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일단 수온은 30도로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되고 CPU 온도는 더 안 올라갔어요. 최고 온도는 88도 나왔고 그냥 아까 수온이 30도 유지되는 동안에는 85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전력 소모는 똑같고 올코어 클럭도 49배수로 잘 유지가 됐어요. 네, 여기까지 1900K를 구매하시면 어느 쿨러를 구매해야 되는지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일단 이번 10세대 확실히 순정 자체 클럭이 더 뛰기도 했고 코어 자체가 더 많아졌다 보니까 아무리 방열이 잘 되더라도 전력 소모량 자체가 높아가지고 일정 쿨러 이상은 그래도 구매를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보셨듯이 게임을 하거나 전력 제한을 해제 안 하고 사용하실 거라면 2에서 3만원짜리 저런 겜맥 400 같은 저렴한 쿨러를 달아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이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올코 48에서 49배수의 순정 상태로 이제 램오버까지 땡긴 상태로 지금 이런 렌더링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코딩 작업 그리고 뭐 CPU를 100% 계속 풀로도 사용하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은 이 NHD15 쌍팬을 사용하거나 그래도 순행으로 넘어가실 거라면 너무 초저가형 순행 쿨러보다는 CLC240, 280 수준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순행 쿨러급 이상은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봤듯이 굳이 오버클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코 20스레드를 풀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지금 49배수가 터지는데 만일에 이것보다 코어를 덜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최대 53배수까지 터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19,000K 오버를 계속 해보고 여러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봤지만 일반적인 2열 혹은 3열 순행 쿨러를 달고 이 정도 쿨링이 되는 환경에서조차 50배수가 한계라고 생각해요. 진짜 수율 좋은 걸 뽑으셔야 51배수, 52배수 이상은 램오버 땡기고 하시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번 19,000K는 저번 9,900K 때 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순정으로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거기다가 그냥 램오버만 땡겨서 사용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